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밀키트 판매를 시작한 걸까요? 준비를 하고 시작한 지가 지금 2년 조금 넘었어요. 코로나가 시작되기 한 뭐 3개월, 6개월 전에부터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 주문은 뭐 일주일에 두 건, 세 건 이렇게 있었죠. 그때하고 비교하면 한 2년 정도 기간 사이에 뭐 주문량으로 계산하면 몇백 배가 아무래도 올라가긴 한 거겠죠. 하루 두세 건이던 주문이 지금은 한 달에 2천 건 이상. 매출 역시 2년 전보다 몇백 배 증가했다는데요. 지난 6개월간 밀키트 판매 매출만 약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. 연 매출이 한 뭐 16억에서 18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? 식당 매출 약 8억 원과 밀키트 매출 약 16억 원을 합산하면 예상 연 매출은 약 24억 원에 달합니다. 오르나면 안 돼 이거. 저녁에 보낼 택배 수량을 맞추기 위해 쉴 틈 없이 곰탕을 포장하는 갑부와 직원들. 시우야 몇 시야? 5시야? 나 요거만 포장해놓고 잠시 나갔다 올게. 한창 바쁜 와중에 어디를 가는 걸까요? 좀 늦었어요. 아, 선생님 일하시다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하시는 거예요? 지금 시간이 없어요. 네? 네, 급해서 빨리 일단 좀 모시러 가야 돼요. 누굴 모시러 간다고요? 일하다 말고 급히 모시러 온 분의 정체는 바로 갑부의 아들 정우입니다. 아, 밥은 잘 먹었어요? 네, 밥 잘 먹고 오늘도 잘 지냈어요. 반찬 안 남기고요? 네, 반찬 안 남기고. 오늘 콩나물 키워야 되겠네, 정우. 정우야, 이거 아빠랑 같이 콩나물 잘 키워요. 네. 인사드리고. 네, 또 만나요. 네. 진짜 네, 저희 아무리 바빠도 6살 아들의 등하원은 꼭 직접 해준다는 아들 바보 병철 씨. 아버지의 빈자리가 저는 있었거든요, 어렸을 때부터.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6살에, 제 나이 6살에. 38년 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어린 병철 씨 단 둘만 남겨졌습니다. 그냥 세상의 눈빛이 저는 불쌍한 아이로 되어 있고 어머니는 아빠 없이 아들 하나 키우면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, 불쌍한 사람, 그런 상황에서 눈빛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죠. 그 중에 하나가 돈이었던 거죠. 가장 컸던 게 돈. 돈을 벌겠다는 일념하에 20여 년간 일만 해온 갑부. 지나고 나서야 무엇을 잃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. 사실은 저희 첫째 아이가 중학생이에요. 첫째 아이 때는 정말 열심히 일만 하느냐고 먹고 사느라고 그냥 뭐 크게 아이한테 해준 게 없더라고요.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걸 해주려고 했더니 이제는 아이는 있지만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더라고요. 아빠는 처음이라 서툴렀던 행동들.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. 아빠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솔직히 어떤 사랑을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. 결론은 그거더라고요. 사랑, 행복, 목적을 두면 안 되겠더라고요. 고민하니까 고민만 계속하는 거예요. 아, 그냥 실천하자. 라면도 같이 끓여 먹고 이게 사랑이고 행복이지. 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이 점점점 더 짧아지더라고요. 가자. 빨리 가자. 시간이 속절없이 더 흐르기 전에 고민보다 고우를 택한 병철 씨. 가자. 일주일에 한 번 곰탕집이 문을 닫는 날에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다 함께 여행을 떠난답니다.
아이들을 위해 직접 구입한 캠핑카를 끌고 여름 캠핑을 떠나는 갑분의 가족. 오늘의 여행지는 병철 씨가 나고 자란 강원도 횡성입니다. 이제 거의 다 왔어. 좀만 더 가면 돼. 세상 오랜만에 오네. 그래. 은준아, 아빠랑 엄마랑 열심히 해서 10년은 있으면 아빠랑 엄마랑 여기 와서 1, 2, 3, 4 아우다 문의장이 우수관사니 장군 할아버지 같이 알아 콧노래 절로 나오는 여행길 설렘 가득 안고 달려가는 최종 목적지는